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최고의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객원 교수이신 박진영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뭡니까 그거는? 아웃입니다. 예. 자, 우리 박 교수님. 네. 아, 타고 내려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 교수님 나오시면 정말 힘이 되죠. 연설도 좀 하세요. 나오셔가지고.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에는, 휴먼 앤 데이터, 우리, 이은영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 소장님 나오십시오. 날리면 아니고,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어서 오십시오. 네, 날리면 안 되고,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 이 소장님 왜 이렇게 위태롭게 내려오시죠? 항상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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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아이, 거꾸로 하세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 예, 자,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 발목 부러질 것 같아요. 아이고, 왜. 9월 30일 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6시에 홍대 젊음의 거리죠. 거기서, 여러분, 김용민 TV가 주최하는, 돈 건이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즐거운 행사입니다. 항상 우리가 집회가 엄숙하고 너무 좀 뭐랄까 비장한데 상당히 그 좀 라이트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시위 집회 문화의 어떤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절 경험 못 해봐서 그런데 옛날에 그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시위를 했습니까? 시위가 일단 집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두 진출을 하고 네. 가두 진출할 때 경찰은 또 막고 네. 그 와중에 충돌이 벌어지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일단은 좀 긴장감이 돌아요. 일단 예. 시위하기 전에 예. 사람도 조금 갑자기 없어지고 네. 아니 우리 그렇지 그 저기 네. 그 충돌을 피하려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누가 동을 뜬다고요. 예. 중간에 한 사람이 이제 나가서 뭐 저기 노태우 정권 단호하자 뭐 네. 이제 하면 이제 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죠. 아 그럼 경찰이 나와서 이제 초록탄 쏘고 경찰이 이제 이미 있죠 경찰은 네. 이미 있죠 참. 아 근데 어떻게 집회가 있다는 걸 알고 그쵸. 경찰이 옵니까? 아 이미 이제 그 정해져 있어요. 있으니까 매번 집회하는 데들 늘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네. 아, 거의 뭐 명동 성당 앞. 근데 서울에 이제 학교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예전 제가 나온 학교는 그때만 해도 이제 용임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안 와 경찰이 안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아 얼마나 대단한 분 불러내야 되는 어리냐면은 그 근처에 그 신갈 IC가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를 점 유명한 이야기에서 신갈 IC 점령 그게 있었어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 국도를 점령하는 거하고 그 고속도로를 점령하는 게 법이 다르죠. 법이 다르죠. 법이 달라. 이 형님들이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이야 일단은. 예. 저희는 그렇죠. 무조건 부각 터널을 막아요. 아, 두 시간 이상 막힙니다. 아, 그건 국도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도심 도로니까 상관없는데 네. 고속도로는 또 다르죠. 그렇죠. 게다가 경부 고속도로는 예. 스케일이 다르네요.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래요. 그 이제 이은영 소장님도 좀 던져 보셨어요, 뭘? 저는 이제 제가 직접은 안 던지고 네. 만들어 주죠. 아, 네. 만들어 주는 거. 네. 예전에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방송 작가 형인데 그 형은 대단합니다. 정말 그 화염병을 만드는데 말이죠. 이 화염병이 얼마나 화력이 센지 박카스병을 던졌는데 그 왜 정종병으로 던졌을 때하고 화력이 같아. 그럼 어떻게 신나 많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 아니 그 신나 펑 많이 아니라 제조술이 좀 다른 거예요. 제조 기술이 다른 거야 그 형님은. 예. 이제 화염병 특별법 이런 거 없죠. 처벌에 관한 특별법. 옛날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오. 지금은 그거 안 한. 예전에는 화염병을 만들거나 운반만 해도 다 구속이었어요. 오. 맞아요. 네. 지금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운반도 했어요, 저는. 운반도 하셨네요. 네. 공소시효 지났죠. 네. 공소시효 지났죠.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저기, 부산대를 자주 오셨대요. 그 전두환 때였는데 오시면은 이제 차량, 트렁크를 열고는 소주 몇 박스가 있는 거야. 그거 마시고 화염병 만들어 던져라. 그 예. 저희 때만 해도 예. 그 학과나 이제 단과대별로 그 큰 가방을 달리 그
야구 가방, 축구 가방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병수고 하는 애들. 아, 병수고 하는. 아, 그걸로 공병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 아이고, 정말 참. 예, 그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 예. 자, 그 광고 좀 하고, 오늘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먼저 카레입니다. 3일 카레. 예, 드시죠. 오. 그 수저도 좀 주시면 좋겠다. 와, 예. 이게 지금. 돈가스 카레. 아, 돈가스 카레예요. 정말 대단한 카레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진짜 김영민 TV 대단한 것 같아. 먹다가 울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자, 이 왜 3일 카레냐? 3일 동안 만든 카레입니다. 그래서 또 3일마다 먹는 카레로도 불리는데, 자, 3일 카레는 양파를 듬뿍 볶아서 오랜 시간 카라멜라이징을 해서 양파의 감칠맛을 극대화시켜서 만든 건강식 카레입니다. 반숙 계란 프라이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요. 돈가스 소스 대신 드시면 이건 뭐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집에서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셨던 카레와는 좀 확실히 다른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다. 맵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3일 카레를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용민닷컴에서 파는 게 아니라 3일 카레 그 사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에다가 3일 카레 검색해 주시고 스토어 찜을 해 주시면은 사장님이 직접 양파를 볶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몸에 좋은 양파. 예, 네, 이거 뭐 부인할 수가 없겠죠. 자, 몸에 좋은 양파와 카레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3일 카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맛있네요. 오. 돈가스를 넣어. 아, 맛있다. 너무 네. 맛있는데? 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자. 아유, 정말. 예. 네. 너무너무 맛있겠죠? 예. 네. 아우, 맛있게 드시네. 너무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응? 맛이 안 나네. 여기는 나의 맛이.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응? 맛있네요. 네. 아, 이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 요대로. 네. 아, 이거 돈가스 같이 해서 파는 돈가스 거예요? 돈가스 같이. 돈가스 따로예요. 별도예요, 별도. 아, 맛있다. 네. 돈가스도 맛있고. 카레도 사고, 돈가스도 사시고. 와. 우리 주먹만 적극이 한 입에 다 들어가네요. 카메라님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촬영을 하고 계세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야. 요새 정치 생쇼가 먹방만 해, 지금. 민생이 정치입니다, 원래. 네. 그럼.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민생을 해결해야 되지, 정치라네. 그쵸. 네. 자, 갑니다. 얇게. 장인 정신이 안 들어. 정품. 자, 이건 유사품이었고. 네. 아. 우와. 야, 야무지게 드시네. 저렇게 큰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아, 죽여줍니다, 여러분. 이 소스에 이제 양파를 갈아 넣으신 거죠? 그럼. 아니, 소스가 있지 않으세요? 맛있네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아유, 저는 안 되네요. 나 그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자, 막 묻고 있어. 얼굴에 막 카레가 묻어요, 지금. 묻거나 말거나.
이렇게 뭐 먹다가 옷에 흘리고 그러면요. 맛있는 거 먹다가 옷에 흘리고 그러면은 화가 안 나. 응? 밥도 좀 비벼주세요. 어, 밥. 밥까지? 네. 아유, 밥을 비벼야지. 이제 카레는 밥을 비벼야죠. 그럼. 자, 여기다가 또 추가로. 자, 여기서. 아유, 우와. 정말 뭐. 밥은, 밥은 이렇게 또 쓱쓱 넣어줘서. 비벼가지고. 자, 또 한 입 넣어드려야지. 자. 야, 3인 카레는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카레 중에 3분 카레가 아니 맞다. 3분하고 3이라고 같습니까 어디? 응? 그렇잖아요. 자, 완전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네. 아. 와, 자, 자니, 야. 그래서 카레는 정말 아 내가 인도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딱 한 가지 카레밖에 없습니다. 뭐 카레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 인도를 돈가스 너무 잘 만들었다. 돈가스도 그러고. 돈가스는 상. 아 우리 거 아니야? 그 삼일 카레 아니야? 아 그래. 카레가 맛있으니까 돈가스 더 맛있어 보이네. 돈가스가 별론데 이 삼일 카레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이래 광고주가 좋아하지. 와. 아무 돈가스나 막 넣어도 이렇게 맛있네. 그럼. 광고주님이 돈가스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야, 그러면? 아, 그 광고주가, 광고주가 보내줘서 맛있어. 3일. 아니, 근데 여기 진짜 계란 후라이 넣으면 더 맛있겠어요. 그럼, 그럼. 자, 마지막으로. 아, 이거 진짜. 아, 여러분, 이게 카레가 들어가니까, 카레가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훌륭해요. 아, 진짜 카레 이거 제 취향이네. 부드럽고. 그럼. 카레가 정말 맛있어요. 진짜 이제 애들이 밥도둑 아닙니까? 아, 그렇죠. 우리 어른들한테는 간장게장이 밥도둑이지만 애들한테는 카레가 밥도둑이야. 자, 다시 밥에 집중해야지. 아. 자, 나머지 밥도. 밥, 요거죠. 다시 부어가지고. 와, 깔끔하게 다 드세요. 깔끔하게. 아, 그렇지. 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게 그 보통 카레가 아니야. 양파가 듬뿍 들어간 카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지. 자. 자, 아, 요것도 나머지도 넣을까? 아, 그래. 나머지도 넣자. 자, 이거 나머지까지 다 넣어서. 아, 그래. 아, 이 카레가, 어? 이 강황을 또 재료로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황은 뭐, 진짜, 어? 만병통치약으로도 불리는 강황. 아, 자,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겠다.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지금 먹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밥이면 제대로 카레야, 제대로 이게. 밥이면 밥, 뭐 돈가스면 돈가스, 뭐 이게 새우가스면 또 새우가스, 뭐 마음대로 그냥. 윤석열이 윤석열처럼 해볼까? 이제 먹방기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가 곧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럼 먹방기로 나올까? 먹방기로 올까봐 지금. 아, 너무 염려가 커요. 아니, 저기 그 정부에서 주는 밥 먹을 거기 때문에. 아, 그렇지. 다양하게 못할 거예요. 그렇지. 감옥에서 먹방할 수는 없으니까. 자, 다 먹었네. 어떡해? 아. 너무 맛있어요. 아유. 맛있다. 내가 저기,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은 이 먹방으로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마 이때쯤 되면은 정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먹방으로 돈을 벌어서. 응? 아,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아. 어우, 잘 먹었다. 네, 정말. 여러분, 3일 카레.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이다. 응? 소스를 계속 퍼먹게 되는 거, 이게. 아, 그래. 아유, 이게 이렇게 묻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예. 깔끔하게. 아유. 아유. 예. 아유, 훌륭합니다. 저도 지금 다 먹었어요. 네. 든든합니다, 한 끼가. 든든한 한 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예, 추천합니다. 3일 카레였습니다. 3일 카레. 이것도 얼굴에 묻혀야 된다. 묻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광고. 디아페 비누기 때문입니다. 네. 자, 디아페 비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커요. 정착할 만한 비누 찾고 계십니까? 저 김용민이 강력하게 추천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비누 유목민들은 디아페 비누로 정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아페 비누에는 피부 건강에 이로운 어성초, 한방재료,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성분 등이 들어있습니다. 마유란 그 말에서 추출한 말기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과 수분이 적당량 함유돼서 피부의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서 끈적임 없는 보습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디아페 비누를 검색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디아페 비누는 6주 동안의 숙성기간을 충실히 지켜서 더욱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는데요. 일반적인 비누와 달리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화제를 넣지 않고도 쉽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자, 품질 좋은 유황을 사용해서 뛰어난 보습력과 세정력을 지녔는데요. 또한 마지막까지 풍성한 거품이 나서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디아페 비누 한 개 9,000원, 세 개 포장 없는 건 22,300원, 포장 있는 것은 22,300원, 포장 없는 것은 세 개 21,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는 디아페 비누 한 개만 구매하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아까 얼굴에 카레를 묻혔어요. 카레 묻혔을 때는 디아페 비누입니다. 카레가 잘 안 지워져요. 네. 맞아요. 뭐 안 지워져? 지워지지. 예.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백가지분. 아, 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수. 안경은 벗고 있으세요? 안경 벗어 있겠죠. 안경. 예. 비누 여기 있습니다. 비누 여기 있습니다. 비누 여기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비누 광고하시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아,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아유, 벗겨졌습니다. 벗겨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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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에 보면, 한 번 더 해야 좋아요. 아우, 그냥. 거품이 많이 나네요. 그럼 먹는 거 아니에요, 기본만. 죽어집니다. 세균이 다 죽고 있네요, 지금. 김건희 축구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충돌이 저희도 씻고 있어요. 아, 좋아요. 저 코도 한번 팽 풀고.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마셔도 됩니다. 네, 마시는 거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60만 대. 네, 60만 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사를 마쳤습니다. 자, 정치인생 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농담이고. 자,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오시면은 묻고 싶었는데, 네. 지난주에 그 광주 방송인가요? 네. 거기서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탄핵 네. 53% 찬성. 네, 네. 예, 그 얘기부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이제 탄핵 여론조사를 하는 게 좀 네. 쉽지 않아요, 상황상. 네. 근데 이제 절반이 넘었다는 거는.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서적으로, 이제 감정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광주 방송에서 했는데, 저기서 하면 다른 데도 또 따라갑니다. 아, 그렇지. 네. 예. 그리고 저게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트래킹이란 게 뭡니까? 네, 계속 이제 추이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게 그, 난리든이냐, 뭐 바이든이냐 논쟁하는 그 지점쯤에 저게 나왔는데. 그렇지. 그,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저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한 부분은 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그때 52.7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 이거보다? 또 하면. 네. 비공감은 43.6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저게 재밌는 게 70대 이상이 그 대통령 평가에서는 잘한다라는 평가가 높은데 저 조사에서 보면은 탄핵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 대통령 평가하고 탄핵은 조금 약간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어르신들이 네. 나이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떠받들고 있는 게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이번 순방에서의 그 욕설에 대해서 좀 충격을 많이 좀 먹으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건 조금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탄핵 여론조사, 야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뉴스거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용기 있는 분들이다. 아.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추적해서 이제 트래킹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하는 전체 지지율만큼 네. 탄핵 찬성이 아마 높아질 겁니다. 이 조사만 보면은 그 조사에서 윤석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네. 반응을 보인 분들의 5분의 4가 그쵸. 탄핵을 그렇죠. 지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높은 두 명 중 한 명이 지금 탄핵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5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그 대통령실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표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저건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60이 넘어가면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여론 지형과 관련해서 6대 4 구도 되면 이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게 이제 난리든이냐 뭐 아 난리문이냐 이 논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저 민주당에서 좀 알아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뭐 정말 확신을 갖고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정의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그 차원에서 이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야, 우린 출구 전략 없어. 멘붕이야. 응? 어? 뭐, 아무거나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그래서, 이렇게, 난리면으로 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쵸. 어? 그것도, 아니, 이거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 바이든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난리면이라고. 어? 이거 참, 이런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날리면 말고 파생상품도 나왔어요. 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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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가 만든. 발리면. 네. 발리면. 네.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으로 지금 수령 같은 거예요. 본인이 이야기해야죠. 내가 바이든이라고 했다. 날리면이라고 했다. 발리면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하더라. 압수수색 이야기하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압수수색해야 돼. 입을. 거기서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논란에 의해 가지고 혹시나 이 국기문란, 직권남용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저는 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야, 그 저기 난리면이지 왜 그게 바이든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거짓말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바이든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난리면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MBC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칩시다. 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 그렇지. 공권력이, 강제수사니까. 예, 공권력이 하나가 이제 활용되는 겁니다. 활용되는데 대통령의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직권남용으로서 공권력이 활용되는 측면이 되면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직권남용과 비슷해집니다. 그런 위험성을. 그러면 탄핵의 그, 요건들이 하나씩 쌓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바이든이다, 난리면이다, 라고 발언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국익을 훼손했다라느니, 네. 뭐 혹은 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로써, 하여간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이 정치적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대통령실 해명의 문제가 그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배현진 또 그 조경태 다 달라요 지금. 그렇지. 근데 김은혜 수석은 이 새끼는 또 인정했거든요. 네. 그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또 배현진은 그게 없었다. 이 새끼가 안 들린다. 뭐 안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아. 김은혜 수석은 그건 들리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고 한국의 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대통령실은 또 야당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팩트는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탄핵 관련되는 것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쌍욕을 했잖아요. 네. 쌍욕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이 공무원법에 있어서의 품위 네. 유지의 의무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촉됩니다. 아 이게 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뭐 이게 뭐 이것만으로 탄핵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예. 소수 의견으로 예. 이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재해석입니다만은 금방 한 것은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예. 재해석입니다만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쌍욕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의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헌법적 가치를 하나로 이제 훼손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그 탄핵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그쵸, 때. 그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를 뭐 존중하진 않더라도, 인정하고, 그런 국회를 폄하하지 않는 네, 그런 자세여야 하는데 이 새끼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는 뭐, 이제 저희가 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법률 위반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위반하면 기소합니다. 네. 헌법 위반을 한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탄핵 소추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탄핵 소추, 그건 헌법 가치를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광의의 해석으로서 삼권 분립에 대한 위반,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품위, 그 다음 또 대통령으로서의 성실의 의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근데 요걸 당권으로 탄핵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 탄핵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서 이것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실의 의무에 위반해서 그 탄핵 소추가 된 겁니까?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이 올라갔는데 네. 그게 이제 단독으로 채택되진 않았어요. 단독으로 채택되진 않았고 채택된 것은 사실은 사인의 국정농단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든 올라간 걸 보면은 세월호 참사 때 8시간 동안 아예 그 종적을 감췄던 그것도 탄핵 사유가 그게 이제 성실의 의무였죠. 성실의 의무. 의무.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탄핵 관련 여러 조사와 관련해서 국정 지지율과의 이제 관계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70대 이상에서는 국정을 잘한다라는 게 52.6이고 탄핵이 40.1이에요. 아직은 이제 국정 잘한다는 지지가 높은데 요게 역전이 되면은 이제 진짜 좀 탄핵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좀 생각을 저는 바꿔 먹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네. 탄핵이 무르익어야지만이 나가겠다. 저는 이런 태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왜냐면요. 왜 국민 고생시켜요? 그렇지. 국민 고생하지 말라고 대의민주주의 체제라서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치라는 것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회 권력과 그다음에
이 대통령 권력은 이중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중 권력으로서 존재하는 부분에서 한 권력이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고 무능하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하는 권력 이것을 견제하고 그렇지. 비판하라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 예전에 그 광우병 소고기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뭐 이후에 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 이번도 그렇고 그 민주당은 맨 뒤에 섰어요 항상. 네, 뭐, 그래서 저 국민들이 뭐 물대포 맞고 뭐 잡혀가고 뭐 그래도 민주당은 맨 뒤에 있었고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저 어? 질서 있는 퇴진 네.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어? 적당히 이제 어? 그 이 뭐 좀 사태를 좀 봉합하려고 했었던 민주당이었는데 국민들이 워낙 뜨겁게 탄핵을 요구하니까 그렇죠. 결국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말을 자제하는 거잖아요. 네. 자제하는 게 그 당시에 주요 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제하는데 네. 언젠가 진짜 그런 이야기 한번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지도부들이 했던 이 괴주의적 행태에 한 번은 터트려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탄핵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촛불이 켜졌는데 그게 탄핵으로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이제 좀 서로 다 반신반의 했었고, 정치인들은 아예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초반에 합류한 게 이제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가 초반에 합류한 거고, 그러니까 거의 정치인들은 뒤에서 이제 나중에 국민 여론이 불필같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래요. 항상 민주당 이렇게 맨 뒤에 그렇지. 서 있는 모습은 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 국민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 네.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해임 건의안으로 가는 거죠. 탄핵할 수 있죠. 왜 해임은 안 하고 해임 건의안으로 가는 거죠? 아마 저기 순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해임 건의안 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바로 아마 탄핵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저 우선은. 우선은 이제 건의안으로 네, 가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네.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건의안은 통과가 되겠죠. 건의안 당연히 통과가 되고, 되는데 네, 대통령 거부권을 하겠죠. 성열이가 거부하겠죠? 거부할 가능성이 많죠. 예, 거부하면 이제 또 네, 탄핵으로 가는 거죠. 탄핵으로 그렇죠. 가는 장관 거죠. 탄핵으로 한번 공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탄핵을 해야 돼요. 지금 탄핵해야 될 사람이 그 세 명 있잖아요. 예. 그 현장에 있었던 세 명은 다 지금 경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 이따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칼을 뽑았는데 한동훈 탄핵은 좀 아, 그래서 그 다른 얘기, 문제입니까? 그걸 좀 먼저 했었어야 된다. 그 얘기가 그때 한 3주 전쯤에 그 한동훈 탄핵 관련한 걸 당이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칼을 뽑으려다가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칼을 일단 뽑아놨어야 된다. 왜냐면 자꾸 겹치니까 여러 네. 개가 자꾸 쌓이니까 네. 그 얘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탄핵 발의를 했고 탄핵 해임건의 박진 해임건의를 했는데. 아니 박진이 뭔 잘못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잘못 만난 게. 대통령 잘못 만난 게 죄입니까? 아, 예? 큰 죄죠. 박진은 노력했지. 그 무대 올라가서 바이든하고 눈 마주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지 왜 박진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친일파가 있으면 부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더 저기 흔히 하는 표현으로 좀 속된 표현,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탄핵 발의 탄핵. 탄핵이 아니라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목요일에 이제 예, 할 텐데 아마 대통령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뭐 자명해 보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그걸 거부해 버린다. 해임 건의를 했는데 국회 다수표로 그걸 거부를 한다. 그 정치적 부담은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특검법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줄줄이 거부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해서 아 그러니까 박진 우선 해임 건의하고 네. 하고 특검법도 예, 윤석열이가 이제 거부하면은 네. 아 좋아 계속 이런 그쵸. 식으로 간다 이거지 그쵸. 좋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지 또 올리고 예 근데 지금 저 친구 반대하잖아요 조정훈이 사보임 시킬 수 있습니까 사보임 시킬 수 있죠 사보임 시키십시다. 국회의장을 통해서 이제 사보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국정조사 해야 돼요. 아, 먼저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지만은 예. 국정조사 해가지고 예. 상황적 증거들을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뭐 따로 그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정조사 역시 이제 국회의장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국회의장하고만? 예, 국회, 원래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장이 네. 이 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기 국민의힘이 바뀌었어요, 어디? 아, 그런 협의기 때문에 국회의장만 민주당하고 그렇죠. 이야기가 잘 되면은 그렇죠. 민주당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김진표 의장이 뭐 반대하진 않겠죠. 그거 안 하면은. 국회의장 탄핵은 없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1단계는 적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에 지금 증인 신청이 전부 다 김건희 논문 관련한 그렇죠. 11명이 돼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법 하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할 게 많습니다. 아, 차근차근 올라가면 돼요. 교육위원회에서 11명 증인 채택했는데,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네. 이제 부르는 건데,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김건희가 나오라고 하겠어? 어? 그 이사장하고 이제 총장들하고 그다음에 그 지도 교수하고 이사장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저기 학교에 대해서 국감을 그렇죠. 들어가야죠. 현장 그렇죠. 국감을 들어가야죠. 네, 현장 국감을 아예 가가지고. 근데 총장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총장은 나올 것 같고, 지도 교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근데 일단은 그 국민대하고 숙명대 총장만 나와도 일단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 참 이거 수단이 많네요. 맞습니다. 보니까. 엄청.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동차 옛날 기어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동차 6단까지 있잖아요. 네. 지금 1단 넣었다가 이제 2단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어이구, 수단이 많네요. 그래서 네. 일단 그걸 청문회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기 국정조사죠. 국정조사. 국정조사인데 흔히 하는 말로 이 실제 수사권이 존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러나 이제 이 증인을 불러낸다거나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가지고 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그렇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위는 국정조사 아니고 국정감사. 국정감사죠. 네, 국정감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로 축적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는 아까 이제 그 의장하고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특검. 그렇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한테 필요한 자세는 수사관, 탐정, 기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지. 내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저 사람들과 논박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좀 의회 앞에 좀 고분고분한 모습을 좀 보여야 할 텐데. 자기 말로는 이 새끼들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을. 또 무슨 배짱으로 일하는 것일까요? 저는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후안무치하다고 해야 되나요? 진짜 지금이라도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예, 예.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 지금은 좆바가 시대에 그 네. 김태형 심리학자 네. 나오셨는데 윤석열이는 사실 대통령 될 때, 야, 이제 대장놀이에 최고봉까지 왔다. 그쵸. 이제 실컷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뭐 그 해보니까 아니야. 계속 지금 태클 걸리고, 뭐,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퇴근했는데 비난받고, 네. 뭐, 이해하시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새끼들 대장놀이를 이렇게, 뒷받침을 못해 하면서 80명을 날렸고, 네. 그랬는데도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재명, 경쟁자요, 야당 대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기 시작했고. 근데도 이게 뭐, 먹히지 않으니까, 네. 지금 아주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난 상황이다. 라고 그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모님, 여사님하고도 관계는 썩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우리 이제 김여사하고? 네. 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본인으로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집에 와도 머리가 아파, 바깥에 나가면 머리가 더 아파, 외국을 가면 더 아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어떻게? 그냥 나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근데 그만두는 거는 쉽지 않은 게, 그만두면은 다른 국가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예, 법무부. 예, 법무부 소속의 다른 국가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둔다 생각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만두면은 한동훈이도 뭐, 저기,
쉽지 않죠. 네. 예. 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한 김에 좀 세게 상상해 보죠. 그만둔다. 60일 내로 대선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되는 네. 분위기고, 예. 국민의힘은 누가 나올까요? 모르죠. 알 것 같은데, 거기 나올 사람이. 한번, 이번에 이름 한번 알려보자. 홍준표. 당연히 홍준표가 조기 대선이 그 임박했다는 걸 알고, 대선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지난 일요일에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또 있어요. 이준석 대표도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아냥 이런 거 안 하고 민생하고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조롱하고 비판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미 끝났어. 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뭐 김은혜, 나경원, 배현진 이런 애들은 뭐 무슨 새끼라는 말도 안 들린다. 뭐 어? 그 저기 날리면이 맞다 뭐 이러면서 MBC 욕하고 네. 이러고 있는데 아 정말 한심한 친구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사하고 저렇게 척을 지고 저는 그 방송 기자들하고 척 지는 저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제 방송 기자든 신문 기자든 그 뭐 그들을 그 정치인이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게 뭐.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논리로 싸우는 그렇죠. 게 아닌데 정말 억지 논리로 지금 꿇어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행동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그 일본 그 산케이 신문하고 싸우잖아요. 네. 그 똑같은 이 기시감이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좀. 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언론과 싸울 때는. 특히. 그렇죠. 더군다나 네. 한 번도 뭐 성명 이런 거 내본 적이 없는 방송 기자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성명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 아니, 그 만약에 저기 대선이 있어요. 저쪽이 내가 봤을 때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 홍준표 후보의 그 이재명 후보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 때 20대 남성들한테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네. 그런 주인공이고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검사 출신은 안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뇌리에 박힐 것 같아요. 아, 그 홍준표 검사도 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아, 똑같잖아요. 그 강한 스트롱맨이잖아요. 그렇지. 그 만약에 저 대선 치르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국민의힘이 또 될 가능성은 없다고 없죠. 보신다. 거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예. 이제 홍준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의회 그 시의회 대구시의회 그 민주당 소속 저기 그 시의원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그 영상 돌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시 검사 출신은 앞으로 절대 대통령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대차게 싸웠구나. 네. 그래서 좀 그 형님이 좀 싸울 때 치졸하게 싸워요. 그때 여성 시의원이었는데 네. 또 이제 또 엠 하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만약에 중단된다면은 국민의힘은 당 깨집니다. 당 깨진다. 네, 친윤과 비윤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친윤이 있을까요? 그 쫓겨났는데. 물론 이제 저는 뭐 지금 친윤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 소신 없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은 비윤이라든가 반윤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을 처단하자 이렇게 몰고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누군가는 쫓겨나야 됩니다. 쫓겨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측근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뭔가 하면은 극단적인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지금 뭐 20%에서 25% 뭐 30%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친윤의 형태로 남아서 또 쪼개집니다. 근데 이제 친박 같은 경우 지금도 친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그렇죠, 친박이란 그렇죠. 말이죠. 뿌리도 있고 나름대로 저기 정체성도 있고 그런데 친윤은 과연 친검사들 말고요 어디 친윤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신당이 혹시라도 나오면 저는 진짜 10%도 걷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그냥 폭망입니다. 저는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단된다면 한동훈 대선 나온다고 봅니다. 아 한동훈이 나온다. 네,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검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안 되는 거지만은 뒤에 이제 안전판이라든가 스스로의 이 자구 노력을 위해서. 세력화를 시켜놓는 거죠. 지난번 저는 2017년 대선에 네.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요. 자, 그러면은 두 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한번 좀 예측을 해 주신다면. 저는 다음 총선까지 간다고 봅니다. 2022년 24년 4월까지 4월. 간다. 네. 어. 저는 그 전에 좀 지금 조금 그 시기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겨울 이제 12월만 돼도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내년 한 하반기 네, 그 정도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24년 4월까지 가면요, 뭐 윤석열이를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총선을 앞두고 예. 지금 이게 30%라는 지지율이 애매한 지지율이거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30% 나오잖아요. 네. 지지율이 왜 애매하냐면은 이 30%를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은 지역별로 쫙 나눠보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현역 국회의원들은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네. 자, TK, 그다음 PK, 강원도, 네. 강남, 강남 3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당선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에서 극단적인 그 내란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총선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분이 일어나도록 이 정치적 구조화를 깨는 방법. 예를 들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자, 제가 단언컨대 2017년 탄핵은 김무성, 유승민이 주역입니다. 그렇지. 민주당 아닙니다. 예. 맞아요. 2024년 탄핵이요? 2017년. 아, 2017년 탄핵. 예. 그 이야기 뭐냐면은 내분이 일어나야지만 탄핵이 되든가 어떤 임기 중단이 되지 민주당이 밖에서 때려서 저는 임기 중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민주 진보 세력만으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타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맞습니다. 것이고 네. 그래서 그쪽 내부에 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전통적인 친보수 성향의 이 인사나 세력과 함께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볼 때 내일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징계가 나올 건데 처리가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일 바로 안 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징계죠. 당연히 추가 징계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유승민 의원이 일반은 일이고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일인데 네. 참 재밌게 이준석 당 지금 전 대표인가요? 대표인가? 네. 네. 이준석 대표는 당심에서도 10%, 민심에서도 한 10% 정도 얻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 이제 내 추가 징계를 받으면 창당을 하되 나중에 유승민을 대표로 당선을 시키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준석 대표가 바깥에서 지원을 하면 유승민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당대표를 유승민을 만들고 자기는 당 바깥에서 신당 창당을 해서 다시 합치는 이런 모양새로 가면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구조화 문제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는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머릿속에는 이미 탄핵이라는 단어가 확 꽂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또 우리 삼재의 또 이 보수 3재의 활동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변희재 대표님, 네. 이재호 고문님, 네. 정규재 대표님.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3재 수가 들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내일 징계 끝, 뭐, 결국 출당으로 갈 출당까지는 모르겠는데, 출당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 그 제가 들은 정보로 내일 윤리위원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아, 왜요? 지금 상황 때문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겠나?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유, 그러면은 그럼 못하겠네. 그 뭐 그 기싸움에서 이긴 거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여유가 있어진 거예요. 민생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하는 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런 식의 해프닝을 넘어서 가지고 경제 문제, 민생 문제로 이 정권은 아웃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는 언제가 D-Day라고 볼까요?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당장 PK에서부터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20%로 떨어지면 강남 3구도 당선된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네. TK만 남는 겁니다. TK도 흔들려요. TK도 흔들려요. TK도 흔들려요. 네. 그 저기 이은영 대표님 보시기에는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지지율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 갤럽 조사. 아, 갤럽이요? 예, 그게 그, 저 뭐, 쪽팔려, 네. 새끼들. 이거는 반영이 안 된 조사 아니었습니까? 아, 일부 약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대응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 근데 사실 대응 때문에 지금 어저께까지 난리잖아요, 지금. 네. 거기다가 언론하고 이게 전선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28%였거든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26 정도? 26까지. 네. 근데 지금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는 그 일간조사로는 32, 지난 금요일 날. 네. 근데 이제 전체 합치면은 그거보다 조금 한 34인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얼미터는 사실 예전에도 그 지금 최근 트렌드가 ARS가 더 높아요. 전화 면접조사. 원래 거꾸로인데. 네, 그래서 리얼미터도 30대, 저는 20, 그 정도 나올지 않았는데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지나면 찍는다. 리얼미터, ARS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계속 좀 밑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완전 폭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완전 폭락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그 보수 정치가 썩었다는 뜻이에요. 저 정도 되면 폭락했다가 다시 혁신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24.1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망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홍준표가. 예. 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근데 국정 지지도가 10%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든가 실수의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해요. 네. 더한데도 지금 맞아요. 25에서 30%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기 박근혜나 이명박은 몸 낮추는 척이라도 했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순방하고 나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순방하고 떨어진 경우는 진짜 저는 참... 그래서 저 이 상황이 이미 그 정상들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윤석열을 젖같이 보는지. 맞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 외교적 유고 상태다. 외교적 유고 상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장관 3명 탄핵과 더불어가지고, 총리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이선을 만한 총리로는 신문이나 대통령 유고시나 아니면은 네. 뭐 어떤 이 경제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정치적 중량감도 있으면서 경제도 좀 이해하는 그런 좀 총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이 머리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국내각 이런 형태. 뭐 거국내각 이야기가 사실은. 2017년 탄핵 때도 거국내각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애가 이낙연 다시 불러오는 거 아니야? 제가 거국내각 총리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총리 정도면 괜찮죠. 경제 전문가. 유승민이 아니 이낙연을 시키겠지. 뭐 이낙연하고 유승민을 절대 안 시키지. 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기 이낙연을 택하지. 그럼 너무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 그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 때문에 유승민은 절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우리 김 PD가 이야기하는 상상력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헌이라는 매개로 해가지고 민주당 일부와 손잡으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적절히 단축하고 하면서 합의해서 퇴진하는 그런 그 저는 구상할 거라고 봅니다. 또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망해가는 상황에서. 그 손을 잡는다는 거는 정말 다음에 도저히 지역구에서 그렇죠. 희망 없는 정치인들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다 똑같은 머리를 굴리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위기 상황에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기관의 수용 대능이 그렇게 안전하게 권력을 줄이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윤석열 혼자의 판단이면 모르겠는데 김건희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구도로 보면 그렇죠. 김건희가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싸운다는 얘기가 있죠. 아 싸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윤석열이하고 김건희하고 지금 부부 싸움한다. 네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네네 오늘 이거 제목이다. 권력 투쟁한다. 권력 투쟁은 모르겠는데. 권력 투쟁이죠. 뭐. 서로 이제 의사결정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권력 투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대통령, 그 대표적인 게 영빈관 신축.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한다. 윤석열이는 몰랐던 거야. 몰랐으니까 안 한다. 아, 윤석열이도 네. 모르고 한덕수도 모르고. 몰랐고. 대통령도 몰라. 총리도 몰라. 국가 예산안은 이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 국정농단인 거예요. 그렇죠.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네. 몰랐다면 국정농단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추진을 했고, 그렇게 슬쩍 넣었는데,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이가 엎었고, 이거 이제 김건희가 야마돌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야마돌아가지고. 왜 당신 마음대로 말했냐. 야, 네가 대통령이야? 아니, 뭐, 그래서 이제 찌라시에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방을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종이 세게다가 양말하고 옷 넣어서 다닌다. 그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래요. 안 챙겨줘서?
이혼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그거. 이혼할 가능성. 아니,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김건희도 나름대로. 제 체면 있지. 어떻게 영부인인데 이혼을 하면 영부인 자격이 박탈되잖아요. 아, 그래서 당분간 쇼윈도라도 해야지. 아, 네. 그 지위, 그 떠받드는 지위 그게 얼마나 큰데요. 아니, 그 뭐, 보니까 우산도 지 혼자 쓰고. 아니,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팔짱을 옆에 끼고 올라가는데 혼자 쓰고 가. 이게 사실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 부분에 굉장히 격분해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 여성분들에게도 그 사진이 굉장히 그 큰 여파를 미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뭐 저기 뭐 욕을 하지만 그래도 좀 보여주는 거는 좋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쇼 윈도우니까. 아, 쇼 윈도우 부부. 근데 어떻게 혼자 쓰고 가냐고. 이야, 오늘 제목 나왔습니다. 예. 윤 PD님 기억하세요. 이걸로 제목할 겁니다. 예. 와,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다.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방송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고 뭐 싸웠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카더라 통신이니까. 네, 네. 카더라 통신. 근데 충분히 좀 합리적인 그 여러 그 정황들이 있어 보여요.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응? 그럼 이제 사고는 초반에는 김건희 씨가 많이 쳤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임 돼버렸네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 말을 왜 함부로 하고 다니냐고. 내 야. 헐, 내 결제 받고 말해야지. 예, 그래. 야 영빈관 예산 그거 함부로 그 어? 그 저 집어넣는 게 어딨니? 네가 대통령이야?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야 이거는 말이죠. 저 사진 보세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 몸집이 커가지고 네. 아내한테다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이렇게 손을 하다 잡지를 말든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산을 이쪽으로 중간 쪽으로 그렇죠. 가져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건 지 혼자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야마돈 거야 지금 저 상태는 지금 야마돌았어. 예. 아이 그래요 김건희. 예. 가가지고 온갖 패션쇼하고 그것도 큽디다 보니까 아유 엄청 크죠. 저런 게 사사 작은 거에 사람들이 감정 긴장상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김건희는 왜 이렇게 저기 어? 미움 살리를 이렇게 자초해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지금 캐나다 그 좀 저기 대통령 총리 만났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보면은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저께 MBC랑 싸우느라고 그게 다 묻혔는데 비공식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진은 또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지금 따라가질 않았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말은 또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 내외가 같이 또 만난 사진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부속실에 있던 분한테 대통령의 비공식 행사에 사문 여사님이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 갖고 차담하는 경우는 있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여사들의 행사에 대통령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가서 차담을 같이 하는 경우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그거거든요. 그 미술관에 부부가 같이 만난 사진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술관인지 어딘지 정확히 장소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사들의 행사였는데 대통령이 나중에 갔다. 그럼 이거 행사는 부속실이 준비를 한 거냐? 아니면 그 부속실 일부속실에 여사 쪽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한 거냐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그 저는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제 대통령 배우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단발적인 이벤트식으로 하는 소프트 정치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메인 디시가 맛있어야지. 이거 옆에 나오는 반찬이 맛있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기자들에게 이제 기사거리 만들어준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이게 별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패했지만은, 잘못된 외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한식 세계화, 이런 게 했습니다. 하려면은 차라리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관통되어서 하는 게 맞지, 네.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취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일정 만든 거 아니에요. 미술관 간 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 배우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런 과도한 이벤트성의 이미지 정치는 저는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말고 누가 있어요 또? 아니 예를 들면 앞으로. 앞으로. 네. 예.
야, 정말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네. 비공식인데 또 공식으로 사진을 다 오픈을 해서 저렇게 하고 말까지 했어요. 수목화 전시하고 싶다고. 그리고 나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거는 다 나갔어요, 보도가. 언제든지 전화하라. 그 이야기는 저기 뭐야, 서울의 소리 때나 뭐 늘 하는 멘트네요. 그리고 저 캐나다 총리 부인의 저, 저기 자세를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정면을 안 하고 이렇게 틀었어요, 어깨를. 네. 아~ 저것도 좀. 왜 그럴까, 저거는? 저런 자세 사진을 내보낸 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정상 부부들이 알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아니, 사람은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칼잡이.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줄리 의혹이 있는, 과거 줄리 의혹이 있는. 에? 그러니까 윤석열 아유. 대통령이 인기 있으면은 저기 뭐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만나면서 그렇죠. 뭐 사진도 찍고 뭐 하는 말로 뭐 골프도 치고 이렇게 했겠죠.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 외교 참사는 뭐 예견된 것이고 그래서 외교부 차관이 아예 나가지 말라고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청까지 했는데 굳이 나갔던 이유가 이 한 그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때문에 네. 환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어.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이 통화 스와프였죠. 그건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또. 지금 결국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인가가 통화 저 서로 간에 뭐 스와프를 한다. 그게 기사가 났는데 그건 조금 저도 지금 아까 오다 잠깐 봐가지고 어쨌든 지금 환율이 1,500까지 간다고 전망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네. 진짜 민생 파탄이에요. 주가 폭락하거든요. 네. 주가는 지금 거의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2200선이 무너졌고, 2200선까지 갔고, 그리고 네. 환율은 지금 1400원 넘었고, 이러다가 골든 크로스 되는 거 아닙니까? 2200과 1450이 골든 크로스 되는 거 아닌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니, 1500만 넘어도 뭐, 이거는 국난의 상황이라고 네. 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외화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쭉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근데 다른 나라도 지금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만 이렇게 우리 아주 그냥 심하죠. 돋보이고, 완전히 그 뚜렷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대책이 윤석열 타도 말고는. 예. 네. 이거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외 인식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점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 주식도 있죠. 네. 그 주식 방송이 뭐 지난 대선 때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만 해도 뭐 3,000선이 넘었는데 잘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주식 방송 보니까 뭐 100만이 넘어가고 200만이 넘어가는 그 주식 방송 보니까 어우 200만이 넘는데 뭐 보는 사람들이 10만도 안 돼요. 네. 당분간 포기한 거죠. 지금 정치 유튜버의 구독자 수 갑자기 늘어나고 많이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네. 지금 네. 상당히 올라가고 네.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경제 위기가 왔고 정치적 격변기가 올 거라고 국민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조회수로 이 민심이 가늠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선결돼야 하느냐? 윤석열 아웃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잡으셨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네. 결국 민주당이 속도 있게 움직여야 돼요. 속도 있게 움직여야 돼요. 네. 그리고 할 때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야 돼요. 두려움을 잘라내야 돼요. 네, 그거를 미루면 이게 쌓여갖고 못하게 되거든요. 두려움을 잘라내야 돼요. 뭐 역풍이 어떻고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비상한 마음으로 민생과 이 정쟁이 이 별개다. 우리는 민생만 챙긴다. 아, 지금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거예요. 때문에 지금 주가 폭락하고 예. 물가 폭등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결단을 해야 될 때고요. 그것이 사실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길이고 최고의 민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참, 그 지금 이 경제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윤석열이가 1년 가고 2년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됩니까?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다. 진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죠. 국가 부도 상황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거는 안 그거까지는 가지 않을 그거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고 네. 뭐 보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 갖고 연기금 연기금을 가지고 이제 환율 스와프를 할 수 있는
방금하기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연기금 갖고 우리 노후 자금 갖고 만큼 그거 건들지 말아야죠. IMF 때 IMF 때도 그랬죠 사실은. IMF 때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국 경제의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뭐 IMF 같은 사태가 다시 온다면은 세계적인 공황입니다. 지금 거의 방산이 살리고 있는 것 같아. 방산이 전 세계 뭐 수출 뭐가 4위인가 그렇대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하나에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 이제 매각 인수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또 막 이제 특혜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는데 그건 판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래도 여기가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우리 그 방산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니까 이걸 더 키워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복잡해요. 방산 문제는 이제 늘 특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방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도덕적 잣대라는 것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돼요. 아니, 결국은 살상무기잖아요. 어떤 무기든지 간에 모든 것은 다 살상무기이기 때문에 도덕적 잣대도 완전히 놓으면 안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꿔야 한다. 이미 아웃됐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은 아웃됐다. 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아웃됐어. 아웃됐어. 예.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한참 밑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예. 그 이대로 오래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래 못 넘깁니다. 예. 그, 지금 1년 7개월 남았어요, 총선이. 그쵸. 예.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진보층들의 응답률은 아직도 낮죠, 그죠? 아, 근데 333이에요. 구조가 이제 좀 333. 아, 제법 올라왔어요. 예. 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민주, 저, 진보 쪽도 한 3 정도 나왔어요. 아, 그 정도 올라왔다면은 예. 지금 이제 정치 시즌이 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333으로 가면 이제. 시즌이 온 거네요. 자, 그,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뭐,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는 분들 빠짐없이 다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일종의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이죠. 아, 여론조사 때문에 대선 망쳤어. 싶어서 몇 개월 전 얘기입니까? 열심히 좀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는 열심히 응답하고 있어요. 또 투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서울이 한다? 예, 그 누구 좋으라고요. 예. 자, 그래요. 그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저 윤석열이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안 보이니까. 재소원부터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예. 용산에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 공동묘지가 많았대요. 그렇지. 아니 청와대를 떠나가지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더 무서운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 다음에 어디로 가나? 세종시로 가야 되나? 예, 그건 김건희가 바라지 않을 것 같고. 예. 청와대는 분명히 저걸로 만들겠죠. 저기 저 미술관으로 줄리 미술관으로 아마. 할 것이 확실하고. 예. 세종시는 사실은 이제 서울의 축소판으로 만든 도시거든요. 아, 그래서 풍수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요. 자, 하여간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를 축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위태롭다. 이 점만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시고요. 그 뭐 대책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두면 할 거는 수사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모든 기사가 지금 수사하겠다. 그렇지. 이걸로 지금 뭐 도배가 네.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끄집어 내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대선 전에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건 수사밖에 없다. 그래서 뭐 경제 살리기도 재벌 압수수색 이런 거. 재벌 압수수색. 아니 근데 지금 오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그 허위 경력 중앙지검에 송치됐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앙지검에 송치돼서 7분가에 배당됐다고. 아, 그 송치가 됐어요? 네,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허위 경력이 이제 문제가 있다? 오, 그래, 야. 근데 그 수사 누가 하는지 그것도 또 봐야죠. 자, 하여튼, 뭐, 거기 가면 또 뭐, 다 뭐, 묵히거나, 혹은. 아니, 그렇게 하겠죠. 뭐 그냥 또 저 무혐의로 가거나 뭐, 그러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의 저항에 아주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겁니다. 예. 아니, 그, 저기, 그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저, 눈치긴 쉽지 않을 텐데. 분명 문제, 잡고 있는 거죠. 계속 저는 잡고 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물러나는 순간, 쫓겨나는 순간, 그때 다시 이제 뭐, 수사를 한다든지, 혹은. 근데 12월이 그, 공소시효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전에 끌어내립시다. 응? 최소한 탄핵 소추 상태는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당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하신 조건이 두 개라고 봐요. 빨리 민주당이 국정조사로 그쵸. 끌고 가서 최대한 정황적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이 전부 다 오픈해버리는 거.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떨어져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끌어내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지지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방 경직이 있어가지고 네. 심리적으로는 지금 거의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럼. 특히 이번 그 해외 순방이 너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요거 있잖아요. 네, 네. 요거 지난주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 제가 그때 안 가가지고. 수원 갔지 않습니까? 제가 네. 서울도 매우 뜨거웠고요. 수원은 그 윤석열을 찍었다는 중년 여성도 나와가지고 분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았다고, 이 팔을 자르고 싶다고,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팔을 자르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집회 나가보면은, 야, 억지로 끌어모았다라는 느낌? 그렇죠. 분위기 느낌이 있죠. 변희재 팬, 뭐, 김용민에게 뭐, 팬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7월에 있었던 서울역 집회가 그랬는데, 와, 어제 보십시오. 저 사진 보세요. 끝이 안 보이죠? 태극기 들고 나오셨네. 아, 진짜, 우와, 뭐, 이런 분들까지 나왔네. 싶은 분들도 많으셨고,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셨고, 네. 원래 항상 민주당 집단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중 1, 2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윤석열 물러나라, 이랬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네. 민주당이 좀 자신감을 갖고 저거는 뭐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또 뭐 이게 이제 정상의 정치를 해야지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나오세요. 중학생 이건, 나오면 끝난 거네. 중학생 나오면 끝난 거예요. 게다가 여학생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사실 그 뭐 남녀학생 뭐 구분이 없죠. 사실은 다 똑똑하고 의협심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저녁 6시에 홍대 젊음의 거리에 많이 와주시고 또 그 이튿날 6시에, 5시인가요? 저기, 청계광장 쪽으로 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어나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모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당당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또 그 분위기에 전염이 돼서, 타도의 열기는 더 확산됩니다. 네. 사람이 사람 보고 감동받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행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세상 무서운 게 없어. 이 앞에서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칼 들고 나타나도, 전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돈건이 페스티벌 홍대 젊음의 거리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정확히 자리, 장소가 어디예요? 홍대? 홍대 젊음의 거리. 젊음의 거리 맞죠? 아, 네. 예, 젊음의 거리. 여기서 가까운 데네요. 가까운 데입니다. 네.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는 우리 강성범 씨가 보시고, 예. 김용민이도 나갈 예정입니다. 뭐 김용민 TV가 주최하니까요. 예,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세 싸움입니다. 여론조사 전화 열심히 받는 것도 그렇지만 집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서울 외에도 각 지역에서 또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루두루 공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TV 정치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